2015년 정부 승인을 받은 양양 5세 케이블카. 3년이 지나도록 환경 영향 평가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한 해 45억 원의 적자가 나는 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도 안개 속입니다. 7년 만에 여당 도지사가 된 최문순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우리는 하나 원팀을 외치며 자리를 마주했지만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제2 경춘 고속국도를 비롯한 SOC 예산도 굉장히 어렵고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 그리고 올림픽 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이에 따른 책임이 커졌습니다. 도의 주요 현안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강원도와 민주당 강원도당이 협력과 보완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춘천철원고속도로 등 대형 SOC를 포함한 24개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는 정부의 SOC 삭감 기조와 배치됩니다.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유치와 산악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 역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중앙정부, 여당인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이 2명뿐인 상황에서 정치력으로 돌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협의회에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다툴 정도로 여야 의원 간 공조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각종 현안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민선 7기 강원도정뿐 아니라 여당으로서의 강원도 정치력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